아, 좋아, 좋아. 드랙 조절로 광어다운 샷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폭락입니다. 자, 오늘도 광어다운 샷 나왔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태양권 태풍터 낚시선단에 루나호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여기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섬이 없어서 아마 어초단지 같은데 어초 주변으로 지금 광어들이 나오나 봐요. 야, 뭐 어제도 뭐 성적이 그래도 좋았다고 하시니까 오늘 상광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어다운 샷 루나호 타고 시작합니다. 메인 로드는 NS 플랫마스터 BU52MH, 릴은 시마노 오세아 콘퀘스트 200HG, 70cm 단차의 45봉도 사용했습니다. 신진도항에서 출발해서 루나호를 타고 1시간 거리 어초지역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여섯물에 수온은 12.8도였습니다. 태양권의 루어 전문 선사 태풍터 낚시선단의 루나호 97철터 22명이고요. 자리는 추천입니다. 네, 낚시가 시작되자마자 뒤쪽 분들이 연이어서 핑크홈으로 계속 스타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따, 과열차다. 똥 때린 입질이 아니라 무슨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채는 느낌, 확 끌고 가는 그런 입질이었습니다. 안 봐도 무거운데. 절로 간다. 아, 새끼 봐라, 어디가. 역시 어초 지역에 광어는 사이즈도 좋고 힘도 매우 좋습니다. 오케이, 나 좀 마음에 들고 엄마 죽이고. 자, 육자 딱 육자네. 육자 첫수 육자로 시작합니다. 무서운 녀석의 이빨 자국이죠. 가운데 부분을 물어뜯었습니다. 계속 주변 어초를 이곳저곳 탐색하면서 어초의 주변에 있는 광어를 계속 노렸습니다. 채비를 바닥에 질질 끌어도 될 만큼 끈적끈적한 뻘바닥이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아주 밋밋한 그런 뻘바닥입니다. 아씨, 힘 갈 거예요. 쇼파이 들었어. 아씨, 쇼파이 들었습니다. 네, 올해 새로 나온 웜이죠. 6인치 HD 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태양권 본 시즌이 되면 7인치 웜
혹은 고도리 다운샷이라고 해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고등어를 직접 끼워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6인치 당연히 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6인치를 사용했을 경우 훨씬 더 많은 숏바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시즌 어떤 산란에 대한 스트레스와 먹이를 취하는 공격보다는 근처에 가까이 오는 베이트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바이트가 숏바이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꼭 6인치라고 해서 숏바이트가 더 많이 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당일 제 경험 횟수는 그러했습니다. 6인치 웜으로 몇 번의 숏바이트를 받은 후 다시 5인치로 웜을 바꿨습니다. 태안에 유독 고등어나 멸치 같은 베이트들이 더욱더 많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버클리의 저크쉐드 HD 웜들이 더욱 태안권에서는 매우 강세입니다. 실제 가을 시즌이 되면 눈앞에 수많은 멸치떼, 고등어떼, 많은 베이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5인치로 줄이니까 먹네. 6인치는 안 되네. 예. 아, 또 육자다. 아, 사이즈. 번째. 네, 육자입니다. 와, 자, 두 번째. 네, 육자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올해 새롭게 UVK 무라 그레이프 올해 제가 즐겨 사용하는 웜입니다. 실제 두 종류 낚시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물속에서 대상어에게 보랏빛으로 어필을 한다는 UVK 무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하다. 오! 장난 아닌데. 릴 무지하게 차고 나가는데? 무섭게 릴을 차고 나가는 아주 기대가 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아이고, 큰가 보다. 이번엔 큰가 본데요? 릴 쫙 차고 나가는데? 일단 기본 분량 나왔고. 미치겠다. 릴을 그냥 쫙 차고 나갔는데 나 돌아버리겠다 정말. 여러 번의 숏바이트가 났었습니다. 실제 바이트라 하기보다는 그냥 툭 치고 탁 치고 가는 그런 공격들이 반쯤이었고 반은 네, 어떤 산란에 대한 스트레스와 주변 경계를 위한 무차별적인 그냥 공격, 그냥 깨무는 베이트를 물어 죽이는 그런
그런 느낌의 공격, 옆에서 와서 팍 때리는 느낌. 역시 아직 산란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속이 쓰리네. 그 새끼 그거 놓친 거 진짜. 예, 아. 아, 속상하다. 진짜. 또 물겠지 뭐. 아. 세 번째 마음으로 왔습니다. 어초 주변을 공략한 탓인지 사이즈들이 다 후덜덜했습니다. 최소가 5자고 대부분이 6자 이상의 대물광어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저는 괴물, 농어, 손님고기도 물론 제가 아니지만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채비로 인생 농어 잡으신 사모님 축하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